아직 달도 지지 않은 새벽.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자, 없어요. 15,700원, 15,700원. 구산항의 아침은 찬문어의 기지개로 시작됩니다.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 상품. 육지에 나와서도 여전히 기운이 장사인 이 녀석은 언뜻 봐도 엄청난 무게를 예상하게 합니다. 17, 17. 5kg 이상 되는 중짜고 12kg 이상은 대짜거든요. 5kg 미만은 소짜로 취급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뭐 나가고요. 뷔페 같은 데. 그래서 이제 소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뭐 제사상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써야죠. 참문어는 7kg 이상 되는 것을 먹어야 약이 된다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쫄깃하고 단맛을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진 앞바다의 참문어는 그 값어치가 뛰어납니다. 여기는 문어가 다른 데 보다가 문어가 맛이 좋아. 땡땡 안 하고 부드럽고 맛이 좋고. 요 울진 앞바다 문어가 최고로 좋다. 울진 앞바다.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울진의 앞바다는 다양한 해산물을 살찌우는데요. 12월부터 이듬해 4월이면 쭉 뻗은 다리를 자랑하는 대게로 북적입니다. 이것이 대게라는 건 대게. 대게, 대게. 찬바람이 불 때는 대게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지만 구산항의 터줏대감은 뭐니뭐니 해도 제철이 따로 없는 참문어입니다. 지금은 새벽 언저리에만 시끄란 구산항도 한때는 알아주는 폭우였습니다. 이 구산항은 옛날부터 상당히 이 동해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폭우였습니다. 지금은 후포도 있고 죽변도 있고 여러 군데 큰 데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구산항구가 이 중심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은 울릉도를 수토하러 갔던 수토사들이 바로 이 항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200년 동안을 이 항구에서만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로 가기 위한 바람의 바닷길. 그 출발지였던 구산항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마을 중심부에 들어앉은 대풍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세기부터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죠. 기다릴 때 바람풍, 집 헌자에서 대풍원, 울릉도 독도를 가기 위한 수토정책을 펼치러 가기 위한 이제 배를 기다리는 곳이죠. 그래서 그 배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뭐 요즘처럼 기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황도 아니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풍헌에 머물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순풍이 나기를 기다려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중앙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머물고 하던 그런 장소죠.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품을 내주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렸던 수토사들. 그들의 기다림을 달래주던 별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의 참문어였을 겁니다. 수토사들에게는 원망스러웠던 거친 바다지만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이들에게는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갯바람이 풍어가요 곧 만선이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부는 계절풍은 바다뿐만 아니라
어부의 어깨도 들썩이게 하는데요. 바다가 시끄러울수록 참문어의 살이 차지고 발끈해지기 때문입니다. 정글이나 고등어가 이제 문어가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해가지고 그럼 문어가 이제 뒤로 닦고 이거 보고 상심이는 다리 어려가지고 이거 안 나지 않는 게 지금. 바다의 카멜레온인 문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잡히지만 특히 동해바다의 것이 크고 맛이 좋은데요. 깊은 수심과 낮은 수온 말고도 동해의 심장이라 불리는 왕돌초의 공이 상당합니다. 거대한 수중 암초인 왕돌초에 서식하는 숱한 생명들이 문어의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문어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돌틈이나 암초 같은 어둡고 좁은 곳에 머무는데요. 그 습성을 이용해 통발로 잡아 올립니다. 미끼의 냄새에 한 번, 통발의 좁은 구멍에 또 한 번 유혹되는 거죠. 제주에서는 잡녀들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문어를 잡기도 하지만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센 동해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바다 날씨처럼 통발 속사정도 알 수 없다지만 잡아올린 문어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거 한 3kg. 이거 한 뭐 1kg. 10kg 넘잖아. 한 턴에 이래 잡으면 많이 잡는 거지. 그래 보통 하루 한 8털, 9털 보면은 말 쓰고 3마시더라도 그냥 3마시 잡아도 27마리 아요. 거친 바다 덕에 욕심이 없어졌는지 욕심이 없는 사람들만 바다에 남았는지 모를 일이지만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받아든 어부는 항구의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거 한 8kg 하겠지? 좋죠. 많이 잡으면 좋죠. 야. 다구리 다 있네.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아내도 남편만큼이나 넉넉합니다. 코도 나리가 씨 안 돼. 장업 안 된다고. 아들도 주고 언니네들도 주고 나눠서 먹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은 잡은 문어보다 아내의 칭찬이 더 많을 때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어부의 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항구로 들어오면 이제는 여자들이 바빠집니다. 아침 8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계속 손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새벽부터 바다와 씨름하고 돌아온 어부는 그물 작업 중인 마을 여자들을 위해 문어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좋다. 별다른 양념 없이 끓는 물에 삶아내는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초장 찍어 먹어요. 예. 잡자마자 바로 삶아낸 문어 숙회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물론 씹을수록 단맛을 냅니다. 나가. 완성된 문어 숙회는 식기 전에 바로 여자들에게 전달되는데요. 그물 손질로 지친 몸을 잠시 쉴 시간입니다. 찍으라. 찍으세요. 표장 찍으라. 문어도 왜 요래 생각나노. 아이고 한 야배가 먹고 다시 만들어. 나 두 덩그리 왔다. 미모에 붙었다. 원래 이런 건 손관이. 내 하나 까먹으러 왔는데 다 없었다. 까먹다가 행정이 없는 게 좋다. 여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좀 있습니다.
저 시골 사람들이라도 우리 바닷가 사람들이노 좀 힘 좀 많이들. 포항에도 문어도 나고 대게도 나요. 나는데 요거 12,000원. 구산항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후포시장은 동해바다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들의 집결지인데요. 이곳에서도 참문어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 파시고 한 마리 남은 거예요 지금? 한 마리 남은 거래요. 우리 동네 문어는 맛이 좋아가지고 영주포, 저 안동, 뭐 저 영천 그쪽에서 다 가서 사가지고 걸러 가서 맛있다고 먹고. 아 여기 보리 좋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오후까지 갈 것도 없이 다 팔려 나간다는 문어는 내륙 사람들까지 불러 모았는데요. 옛날에도 여기 그쪽 사람들이 쪽으로 와 다 내륙 지방에서 와 문어 사 가고 지금은 차 길이 좋으니까 차로 와가지고 다 사. 지금은 차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그 옛날 바닷가 울진에서 내륙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 험한 11형 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었는데요. 150리 길 높고 울창한 12곡에는 바다와 내륙을 잇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11형 길, 그러니까 봉화 소천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넘는 고개가 12고개가 있다고 해서 11형 길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울진 북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던 것이 울진 지방에서 대표적인 것이 문어,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이 소금이었습니다. 미역, 소금, 어물지고 언제가 12곡에 언제가 너 바지개꾼들에게는 고단한 길이었지만 영남 내륙 사람들에게 11형 길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사실 이 길을 통해서 봉화 내륙 지방에 혹은 안동 지방에 의례 음식이죠. 제사 음식이라든가 어떤 관혼상제에 필요한 그 해산물의 그 의례 음식들을 사실 여기서 유일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었죠. 바지개꾼의 집신 두 켤레가 달아야만 모습을 드러냈던 경북 안동. 이곳의 시장에는 문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전국 생산량의 30%, 동해안 생산량의 70%의 문어가 바로 이곳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거의 5만원씩 한두 곳이 모읍니다. 고등어와 달리 간을 하지 않아도 쉬 상하지 않았던 참문어는 12고개를 넘으며 자연 숙성되어 오히려 육질이 쫄깃해졌다는데요. 때문에 안동에서는 지금도 문어를 하루 이틀 숙성시켜 먹기도 합니다. 맛도 맛있지만 안동에서 참문어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야, 제사, 도상, 저 경도사 다 쓰지 뭐요. 잔치나 뭐 집에 시계 말하면 뭐 생일에도 이거 안 들어가면 뭐 그냥 오케이 못 채택하고 하드가면 큰일에는 큰일 다 쓰이지. 좋은 일, 나쁜 일 뭐 하든 이거 좋아하니까 오만 안동에 와가지고 문어 먹고 가면 잔치 안 했다 그러면 저거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선비의 고장 안동에는 유난히 제사와 잔치가 많은데요. 경조사 날짜가 잡히면 종부들은
가장 먼저 문어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라도 잔치상에 홍어가 빠지지 않듯이 안동의 잔치상에 문어가 오르지 않으면 두고두고 친척들의 눈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동에서 문어가 이렇게 유난스러운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중요시하는 선비정신과 통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럴 문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어를 꼭 드셨던 그런 음식입니다. 안동에는 선비, 유교 이런 사상이 지금도 있지만 많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동에는 문어가 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큰일에는. 안동에서는 양반 문화의 상징으로 울진 사람들에게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효자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문어. 동해바다에 참문어가 있는 한 구산항 사람들은 또다시 바다로 향할 것입니다.